여러분은 외팔의 축구선수 레나드 스레코비치를 아시나요?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왼팔이 없었고 오른손 역시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며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수술을 마친 뒤 한 간호사가 그에게 축구공을 선물해 주었고 그는 병원의 좁은 복도에서 병실까지 이곳저곳을 누비며 묘기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걸 본 축구 관계자가 그를 스카우트해가며 그의 축구 인생이 시작되었죠. 그가 좌절할 때마다 유소년 코치는 그에게 자신과 같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브라질의 축구 전설 까린샤의 이야기를 해주며 축구 선수의 꿈을 복도다 주었고 끝없는 노력을 알아본 세르비아 1부 리그 구단 레드스타는 그와의 계약을 체결했죠. 이 사연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졌고 박문성 해설가의 자서전에도 실리며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